아시다시피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고 가라 그러셔서 처음엔 되게 부담됐거든요. 지난번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제가 했던 설교를. 우선 그 저 제가 셋업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카메라가 사람을 되게 뚱뚱하게 보이게 찍어요. 그래서 어제 저 주말 수양회까지 하고 막 인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찍히는 모습도 아마 볼만할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 보시면 또 살쪘다고 난리 나실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막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제가 영어 지금도 사람 못 알아들을 때 사람 입술 보면서 영어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의 영상에 제 입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더라고. 거기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누군가가 싫어요를 눌러놓은 거예요. 하나. 그래가지고 아니 발음이 좀 안 좋았기로 써니 그걸 또 싫어요를 누르나 싶어서 아 너야? 싫어요를 누르나 싶어가지고 누가 했지 싶어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싫어요가 두 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싫어요를 하나를 빼고 어쨌든 설교 두 번째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제가 요즘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짜 많아요. 신학교를 다니기 전 영화를 공부했는데 영화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영화는 저랑 좀 잘 맞고 저는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다르게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는 데가 이 영화 하는 데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영화보다 신학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이게 진린 걸 알고 배우니까 이게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그건 맞는 거야. 맞는 진리가 점점 쌓이는 게 느끼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 저랬구나 이런 것들이 막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도 많아지고 뭐 교수님들이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거 엄청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좋은 걸 많이 배우니까 설교를 한 번 더 하라고 하셨을 때 이 좋은 많은 것 중에서 뭐를 전할까라는 고민이 먼저 되더라고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쓰려고 막 정리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쫙 읽으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보면서 온라인으로도 수업도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온라인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에 있는 목회에 그러니까 한 주일날 한국에 있는 한 일요일날 있는 설교에 70%가 카피라는 거예요. 30%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쓰는 거고 70%는 카피하는 거래. 나 지금 카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두 번째 설교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그 신학을 그러니까 컬링을 받고 제가 히어랜드얼 막 짜집기 막 이것저것 배운 것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성경의 뜻이 뭔지 뭘 원하시는 건지를 이제 큰 그림을 봐야지만 제가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큰 그림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큰 그림 아직 그리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설교가 그 큰 그림 제가 봤을 때 큰 그림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아마 이건 같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제가 쓰고 있는 거에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번 말한 거에 다음 과정을 말을 할까 싶어요. 마치 지난번 게 1부고 이게 2부인데 3부가 궁금하시면 다음 목사님 안 계실 때 정원이 부릅시다. 제가 우리 부산 성도분들 헌금으로 비행기 사서 올 테니까 성도들이 비행기 값 대줄 만큼 오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어저께 인카운터를 해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를 못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실 테니까 잠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뭐 기억 안 나시겠죠?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키 포인트는 우리가 좋은 성경 말씀들을 정말 많이 배우지만 이것이 내 머리에만 머물면 내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뭐 그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다 가만히 있으면 좋아서 들어서 좋은 것만 알지 그게 여러분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예전에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 시키는 거 이것저것 하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새벽기도 나가고 하다 보면 저의 삶이 점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제 머리만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게 아니다라고 내 지식이나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인트는 머리로 이해만 하지 말고 살아내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살아내고 계신 말씀들이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지난 설교도 기억이 안 날 텐데.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참 어렵고 그걸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라도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게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웠고 그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라는 컨셉을 이해했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중에 한 말씀을 같이 골라서 이 말씀을 왜 살아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조세분 인카운터 어저께 우리 어저께 인카운터를 무사히 마친 우리 캔디 분 두 분 오셨네요. 그 인카운터 안 하신 분이 안 계시죠 여기? 인카운터는 다 하신 거죠, 그죠? 아 우리 이모 안 했구나. 우리 인카운터라고 있어요. 인카운터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목사님이셨건 전도사님이셨건 아니면 새신자건 상관없이 반드시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기를 권유하고 인카운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죄인됨을 인정한 다음에 살아내면 좋겠는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이모 제가 우리 이모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인 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인정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살아내면 좋을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 제일 처음에 살아내면 좋은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날 항상 보고 계신 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항상 보고 계신 거, 그리고 성경의 처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나머지가 다 진리이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날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과 성경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고역입니다. 돈 낭비에 시간 낭비에 이것처럼 미친 짓이 없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인카운터를 통해서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목사님 시키는 거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살아내어지는 것 같아. 성령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은 살아내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내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해한 큰 그림. 큰 그림이 이상하면 다음 주부터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으로는 이거는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살아내어지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도 나가게 되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되고 자꾸 인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어려운 삶을 살이 내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자녀인 거, 내가 하나님을 목숨 바치는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말씀들도 계속 있다 보면 저절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저희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점점 믿어지게 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지만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발을 떼기 전에는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나 무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살아계신 분으로 믿게 변했어 라고 자기가 변한 걸 보니까 그러면 나의 과거를 봤을 때 나의 변화를 봤을 때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내가 이렇게나 변했고 저는 진짜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부정이 안 되면서 내가 이걸 인정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 IGM 와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살면 좋겠는 창세기 1장 1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절로 된다는 그거 다음에 이 말씀은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태관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짧네요. 물을 그 사이에 마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한 목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걸요. 그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좋은 말씀 듣다면 이해된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절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피치 클래스를 들었어요. 말하는 클래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제 한국말도 솔직히 제가 좀 두서없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로 스피치를 해야 되는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에서 뭘 요구했냐면 그룹을 이뤄서 그룹이 함께 발표하는 걸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한 그룹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룹이 됐는데 그룹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 와서 우리 스피치 연습을 같이 하지.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를 초대한 애는 뭐 간단한 뭐 스낵 같은 걸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 한 명은 뭐 걔를 돕나 얘기 하나 했었고 나머지 세 명은 이제 서로 별로 안 친해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뻘쭘한데 초대받았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은 준비하고 있고 세 명은 이렇게 그네 집에 있는 소파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가만히 있고 영어를 잘하는 두 명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어. 근데 믿는 애가 안 믿는 애한테 전도가 시작된 분위기가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믿는 애가 저한테 야, 너는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믿고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전도하던 애가 나에게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무슨 뜻이었냐면 너랑 나랑 얘를 같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눈으로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깜빡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전도가 시작된 거야. 주로 얘가 다 리딩했죠. 저는 가만히 듣고 그냥 아하 아하 이러면서 그냥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전도하다가 갑자기 얘한테 야 너는 교회를 왜 가?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띡 물어본 거야. 너는 교회를 왜 가? 나한테. 가만히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 갑자기 넌 교회를 왜 가?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난 뒤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뭐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이러니까 그 전도 당하는 애는 당연히 뭐 관심이 없지만 전도하던 애가 제가 그 말 하는 걸 보더니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가 그 눈빛에 내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주춤했더니 갑자기 걔가 얘한테 더 이상 내가 느꼈어. 아, 이 남자애는 전혀 이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 얘는 잘라내야 되겠다. 느꼈어. 그 다음부터는 저를 전혀 인볼브 시키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오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갈수록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근데 내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 난 교회 안 나오면 뭐 리더가 전화 오지. 뭐 무슨 일 있냐 그러지. 뭐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뭐 인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신 건 믿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모든 관심은 내 마음속에 돌아가는 세상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되면 되는데 내가 학점만 더 잘 받아서 내가 돈 직장만 잘 걸어서 이걸로 가득한 상태로 이분이 살아계신 건 믿으니까 일요일 날은 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멕시칸 애를 듣고 내가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멕시칸 철치를 막 설치하고 막 그랬어요. 얘네는 왜 그런가? 근데 얘네는 뭐 찬양이 특화된 문화적인 교회래. 그래서 아, 내가 찬양이 약한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건 두 번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알고만 있었지 내 삶과 무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나랑 관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나의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가고 하나님한테 인정하니까 가는 건데 내가 내 현실을 못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왜 보기가 어려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제가 드린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다음에 한 장 더 있는 거죠? 슬라이드가 그죠? 우리 이거 제가 쉬운 버전으로 했어요. 어려운 버전으로 하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같이 읽어볼까요? 태관이가 리딩하고 우리 같이 읽을까요? 태관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우리 같이 따라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있는데 제가 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 글씨 달라서 드린 대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쭉 말한 게 다 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제가 살아내니까 나의 노력 없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는 힘들어서 사는데 내 마음은 나의 본성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그냥 사니까 이걸로 가득한 거예요. 더러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 잘 되는 거 남이 나한테 하는 거 시기하는 거 뭐 이런 걸로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인정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갔더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배우지 않고 혹은 그걸 배웠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를 제외, 그거는 제끼고 나머지를 살아내지 않으면서 그냥 있으면 결국은 우리 본성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에서 배우듯이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행복과 무관한 것들을 쫓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 그 딴 것들이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망가진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이 나한테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서 그 돈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솔직히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살면 기껏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라면서 상대적 만족감이나 겨우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 말고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를 감을 못 잡고 그냥 살면 자기한테 닥친 여러 상황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몇 분은 알고 몇 분은 모르지만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 그 문제가 없어야죠. 이미 우리가 옛날에 해결을 했어야지. 근데 우리가 문제들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살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 이런 더러운 것밖에 없고 이 더러운 걸 붙들고 사는 동안은 우리 삶은 망가지고 우리 삶은 문제로 가득할 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신 그걸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절로 되는 것만 살아내는 삶의 삶을 사는 사람의 100%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뭐 아닐 수 있다고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간디는 뭐 슈바이처 뭐 이런 생각 많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걸로 가득하면 그것 말고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그것만 해결되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면 무슨 감동을 주시면 나는 A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B를 말씀하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 B를 받아도 하나님한테 나 A 어떡하라는 거예요. A 나 A가 급한데 왜 자꾸 B를 말씀하세요. 가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지금 이게 급해 죽겠는데 자꾸 이 사람 전도하래. 그럼 막 그럼 당신 좋은 일만 하냐고 나를 좀 어떻게 해주고 내가 좀 풀려야 이 사람도 날 보고 믿어볼까 생각이 들지 않겠냐. 내가 좀 잘 돼야 이 사람이 보고 나도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근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왜 날 그냥 두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나를 왜 그냥 두고 자꾸 이 사람을 전도하라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주의 의와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머무니까. 그래서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순서가 또 바뀌었네요. 자, 제가 대학생 때 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22살에 컬링 받았거든요. 솔직히 컬링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 영어 이름이 종헌이었어요. 종헌. 근데 사람들 다 헌을 못해. 내가 헌트할 때 헌이라고 니네는 그 단어도 있으면서 왜 못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종헌 헌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 뭐 영어 이름 하나 정하라고 막 그래서 내가 NBA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NBA 선수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이름 뭐하지 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어. 정말로 누가 해봐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하나님 저 영어 이름 뭐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들의 종으로 내가 불렀으니까 너의 이름을 종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 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이 종이 원래 한자는 벨이거든요. 벨. 근데 벨이 아니라 슬레이브군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오케이 그럼 나의 이름 영어 이름 종입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땐 전공도 정하기 전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하나님 내가 종으로 불림 받았으면 나를 그럼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아버지는 믿기도 전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하나님 믿기 전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능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의지하는 거가 얼마나 큰 도움인지는 알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 거더라도 사는 내내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것을 따라 열심히 살면 네 삶이 행복해진다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정 원하면 신학교를 가라. 대신 조건이 있다. 신학교를 갈 거면 처음부터 가라. 괜히 딴 학교에다가 학비 낭비하지 말고. 이게 아버지의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너무 맥센스한 거야. 그래 신학교를 갈 거면 신학교부터 가야지. 내가 왜 딴 학교 가서 괜히 학비 낭비하고 이렇게 하고 가나. 내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걸로 학비 보내주시는 건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종이면 신학교를 바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사람 변화, 종, 다 맥센스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뭐 신학교를 갈 때 목사보다는 카운셀링 쪽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면 뭐 티칭 쪽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론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넌 영화 쪽으로 가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이러면 혹시 좀 시험 드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은 좀 줄이겠는데 제가 받은 감동이 그랬다고. 그래서 영화 쪽으로 가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영화를 간다는 건 야 너 신학교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너 뭐 미쳤냐 뭐 난 돈 못 대준다 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다. 근데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정말 영화를 해야 되겠고 아버지 혹시 알아요? 뭐 하나님의 종인데 영화하는 종일지 뭐 이러면서 말도 안 얘기하면서 그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제가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 공부한 걸로 직장에서 일하고 계속 이랬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간 절 부르실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작년에 부르신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었는데 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영어학과를 나온 거예요. 제가 영어학과를. 영어학과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지금도 못하니까 그때는 영어를 얼마나 더 못했겠어요. 미국 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영어를 못해. 그리고 영어학과를 나와서 쓸 데도 없어. 제가 OPT라는 게 나와서 이제 아무데나 다 취직할 수 있는 신분이 됐는데 정말 영어 관련한 데 다 넣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데니스는 날 쓰겠지. 그래서 데니스에 지원했는데 데니스도 날 안 써. 그러니까 나는 미국 와서 데니스에서도 일을, 데니스가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하면 김밥 천국 같은데요. 한국의 김밥 천국. 그냥 이것저것 다 파는데. 근데 한국 미국에서 데니스에서도 날 안 쓰면 미국 어디서 날 쓰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학비는 학비대로 날렸고 나는 종으로 불린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봤을 때는 뭐 종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영어도 못하지.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긴 했어요. 근데 재미만 있었지 다들 3%만 돈을 벌고 산대.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3%만. 그러니까 내가 97%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 아버지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년 안에 대학원을 가건 직장을 가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상황을 아시고 한 6개월 정도 안에 얘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돌아오기 전에 같이 시간을 좀 보내신다고 미국에 오신 거예요. 미국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앞에 부끄럽죠. 죄송하고 아버지 노후자금 다 끌어다가 5년 동안 쏟아부어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갈 데 없는 사람인데 영어도 못하니까 한국도 못 돌아가겠어. 한국 돌아가면 영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근데 제가 하나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직장을 좀 주십시오. 학교를 좀 주십시오. 아니면 뭐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를 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아버지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뭐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29인가 30인가 그랬거든요. IGM 다닐 때였어요. IGM 와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는 게 한심하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원하시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공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만 주변에 계시니까 저의 이 미국 생활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야. 넌 5년이나 있었는데 영어도 못하냐. 학교도 그렇고 학과는 웬 딴따라 하는 거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인카운터도 솔직히 계속 모셨는데 한정현 부사장 그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맨날 모시다가 밥 사주시고 하셨는데 인카운터 할 때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위크엔드 리트리트 그러니까 주말 수양의 둘째 날만 오셨어. 둘째 날 전날까지 막 남미 이런 데 못 가보셨다고 막 남미 여행 다니셨고 주말 수양의 둘째 날 뭐 프로그램이 4시인가 시작인데 그날 1시인가에 LAX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한정희 선생님 나보고 모셔 오래는 거야. 내가 와 한정희 선생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데 모르니까 저렇게 막 편하게 말하지 그 양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디렉션을 이런 생각하면서 LAX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오늘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페루에서 고산병 때문에 5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너가 지금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마음은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이 될 거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전도인데 전도 말고는 딴 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왜냐면 뭐 직장이 되고 있어요. 뭐 학교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감동을 전도하라고 나는 그걸 믿지도 못하고 또 리더분께서 눈치 없이 말하니까 저분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와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네가 나 데려온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놨겠지. 그래서 네가 내가 안 오면 네가 좀 뭐 난처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른 것 같다. 이거 말고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것만 클리어하게 하자. 나의 남은 평생 중에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걸 알고 날 데려가라. 네, 아버지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지를 뒤에 앉히고 내가 아버지 옆에도 있지 못하고 뒤에도 있지 못했어. 내 시야에 아버지가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앞에 앉아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따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전도면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더분께서 모시고 오라서 모시고 오시고까지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LAX에서 이런 말까지 듣고 제가 무의식 중에 아버지한테 오늘은 죽어도 가야 한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좀 놀라셨던 것 같아. 아들이 아버지한테 죽어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니까 정원아 내가 네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시킨 것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안다. 그리고 네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안다. LAX에서 아버지 너한테 말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계속 말씀해. 내가 안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쌓은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98%까지 찼다고. 2%를 지금 너가 채우라고. 근데 하나님의 1%가 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성경책에 내가 약속한 거에 따르면 이런 걸 해야지 내가 구원을 주는데 내 마음에 감동만 있으면 성경을 쓴 자가 나니 내가 성령을 내 손으로 잡고 네 아버지 가슴에 넣어버리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져서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뭐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갔을 때 뭐 나 안 만났다 이상한 말 하지 마라 막 그러시다가 우리 아무도 몰래 교회 가서 막 우시고 뭐 새벽기도 몰래 갔다 걸리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그 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되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전할 내용을 전달을 못했거든요. 오늘도 다 못하겠네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든 절부되니까 11시 반에 여러분 밥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고 또 못하겠네. 3부 해야 되겠네. 그죠? 어쨌든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되게 기쁘셨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나님 만나기에 되게 어려운 조건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한 게 없죠. 그냥 제 마음은 아버지 전도보다는 나 잘 되고 당신의 머리로는 내가 어떤 학교가 딱 되고 어떤 직장이 딱 돼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는 나의 지혜로는 당신 나의 상황을 풀 수가 없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셨고 전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한정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아버지가 전역하신 다음에 그게 한 뭐 1, 2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전역한 다음에 1, 2년쯤 되면은 갈 데가 별로 없으시대요. 한국은 미국처럼 이게 뭐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원하실 수 있는 데 별로 없고 했는데 아버지가 뭐 전쟁기념 사업회장인다는 것을 지원하셨고 뭐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된 정보를 전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되신 것 때문에 아버지도 되게 놀라시고 다른 주변 사람들 다 되게 많이 놀라시고 아버지가 그거 되신 다음에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전도된 다음에 어떤 한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저를 좋게 봐줘서 그 교수가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저를 갑자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제가 가려는 대학원을 졸업한 애들 정도는 돼야지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을 6개월 만에 한 4년치를 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프로젝트 하고 1주일만 하고 또 이 프로젝트 옮기고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마다 제 레주메에 써 있는 거죠. 뭐 무슨 영화에 나온 영화관에 상영된 이 영화의 어시스턴트로 내 이름 올라가고 막 영화관 가서 막 봤어요. 내 이름 올라가는 거서 나 진짜 한 거 별로 없는데 올라가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명의 인맥이면 끝나는 거구나. 인맥 관리고 뭐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6개월 만에 그게 되니까 제가 나온 대학원이 세계 1위 대학원이에요. 1년에 14명밖에 안 뽑아. 14명밖에 안 뽑는 그 대학원에 제가 학점도 별로고 영어도 못하고 근데 제 경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2등으로 들어갔어. 1년에 14명밖에 안 뽑는 대학원에. 물론 첫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14등인 게 모든 사람이 알고 이 사람이 14등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몇백 등인데 잘못 들어왔다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세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하나님을 그 비의를 하라고 말씀받기 전에 저의 상황 대학 졸업했어요. 갈 데도 없어. 그리고 학교도 안 돼. 데니스도 안 돼. 돈을 벌 수도 없어. 캐시잡 이것저것 뛰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나 나이가 서른인데 망했구나. 그런 나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머릿속에 나오는 A, A가 있으면 되겠다는 그 A는 로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게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비였는데 그 비가 전도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도. 근데 아버지 전도 한 것 덕분에 지금 우리 가족분들 크레딧은 제가 어쩌다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도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세시니까 그 세신 분이 가셔서 창훈이 형이 그래서 전도된 거야. 그 형은 내 말을 듣는 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자고 해서 안 갔거든. 근데 아버지가 강제로 눈 거예요. 그 인카운터에다가.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때 끌려갔던 그 멤버들이 있어요. 내가 창원이 형은 아버지가 그렇게 세게 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와,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정말 저렇게까지 세게 하면은 이거는 관계를 끊자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근데 아 그래도 가자고 뭐 한번 가서 3일 견디고 오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 거기다가 아버지가 그 전쟁기념관 하셨잖아요. 제가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학비였거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대학원이 비싼 학교예요. 사립학교고. 근데 아버지가 직장이 되시니까 대출이 되시기 시작하신 거야. 그 내가 학비 내야 될 때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내고 일하시면서 갚고 또 대출받아서 내고 이래서 갚고서 아버지 제 마지막 학비를 보내실 때 저한테 그러신 거야. 정원아 이거 보내면 더 이상 안 보내도 되는 거냐? 그래서 네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네 학비 보내려고 이거 했나 봐. 왜냐면 내가 이걸 끝날 때까지 해서 돈을 갚으면 네 학비가 끝난다고. 난 돈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망가져 있고 어떻게 풀려 있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근데 우리가 왜 그 지혜를 못 붙잡냐?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살아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살아낸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모님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불확실한 베스트랑 확실한 굿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굿을 원해.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거. 당장 페이가 3불이라도 올라가는 걸 원해. 당장 내가 뭐 되는 걸 원해.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굿에 눈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확실한 베스트는 보이지도 않고 보장된 것도 아니니까 이걸 놓고 이걸 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신앙이 좋아서 당시에 뛴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도 A가 될 게 없었어.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다 포기하고 간 거네.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라고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그 A들 다 확실한 굿이겠죠. 이것만 되면 이거 될 텐데. 내가 직장만 뭐가 되면. 내가 신분만 뭐가 되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키는 그 감동대로 못 하겠냐고요. 왜 못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못 살아내서 그래. 정말 좋으신 분이면 신뢰하고 가야지. 근데 안 사는 거야. 알기만 하고. 그 그 전도할 때 스피치 그 집에서 저처럼. 내가 하나님 좋은 건 들어서 알지. 누가 물어도 내가 답할 수 있죠.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증거를 내가 몇 개나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급하게 그 상황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믿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를 가야 돼서 가고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선하신 하나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내냐면 확실한 굿이 아닌 불확실한 베스트, 영원하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약속,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아니면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레마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룹 애들한테 레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받은 것들은 다들 많더라고. 근데 아무도 뛰어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듣고 있나 우리 애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근데 왜 못 잡냐면 제가 그러죠.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 뭐 확실하지 않은 베스트를 가야지. 머리 이해했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못 뛸 거예요. 왜 못 뛰냐면 여러분 삶에 확실하지 않은 그 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에게 이미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받은 감동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받은 감동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직은 나는 그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그런 감정이 아니야. 난 지금 뭐 더 좋은 걸 더 좋은 때 해야 되고 나는 아직 뭐 이걸 해야 돼. 뭐 사랑을 더 받아야 돼. 내가 아직 상처가 덜 나아서. 솔직히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알면 이러고 안 살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다시피 이분은 목숨을 바쳤대잖아요. 이분이 목숨 바쳐서 주신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신 감동에 목숨을 걸만해요. 물론 불확실하죠. 저 부산 가는 거 되게 불확실하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미친 짓인 것 같아. 내가 지금 포기하고 놓는 게 너무 많은데 나이 마흔까지 열심히 살아온 다음에 딱 피크 때 이제 치고 올라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유지하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 타이밍일 때 다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영주권만 나오면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거고 이것 중에 요거는 뭐 망할지도 모르지만 요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지려고 했던 것을 다 드리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다 드리는 거라고 지금 내가 지금 부산 가는 게 내가 지금 가진 건 별거 없지만 내가 지금 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인맥도 엄청 쌓았고 제가 그 마지막 그 회사 나올 때 CCO였어요 타이틀이 Chief of Content Operation이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CEO라 이런 사람들이었어. 제 링크드인 제가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 친구 소통하는 사람이 미디어 회사 다 CEO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냐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하겠네 싶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것들을 다 놓고 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학비 아깝지 않게 진작 불렀으면 아버지랑 나랑 관계도 좋았을 텐데 대신 관계가 좋은 대신 그 확실한 굿 대신 불확실한 우리 아버지의 복음은 아직 못 만나셨을 가망도 많죠. 네, 불확실한 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베스트라니까. 그래서 그 베스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받은 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한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런 걸로 가득하거든. 미안하지만 내가 제일 심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 말씀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무 뚱딴지야 없는 소리야. 이 감동 나 싫어. 왜냐면 난 이걸로 가득한데 왜 자꾸 이런 말씀 주시는지. 근데 여러분이 가득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 거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지 보자고요. 그냥 세상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위로하고만 살고 있게 되잖아요. 제가 자기 그런 식의 합리화랑 이런 걸 되게 능숙하게 하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예전의 신앙은 그 누구랑 대화를 해도 완벽하게 답할 수 있게 나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이 가능한 만큼 그 어려운 상황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죠 뭐. 그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감동이 있다면 그분이 목숨 바쳐서 주신 감동이니까 여러분도 목숨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건너뛰고 마무리를 짓죠.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목사님 만기실 때 불러야 돼. 제가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부산 교회가 정착되기 전에는 비행기표를 보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부산 가는 것도 되게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망할 확률이 90%가 넘어요. 목사도 아니야. 신학교 한 학기 이제 지금 한 학기도 온라인인데 막 밀려가지고 지금 교수한테 다 이메일 보내가지고 그 내가 제출하는 시간을 좀 늦춰달라고 부탁 다 하는 상황이야. 막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주로 보는데 학벌도 뭐 없어. 외모도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렇게 호감 가는 외모가 좀 아니니까 살을 뺏어오라고. 이제 우리 비디오 카메라가 좀 뚱뚱하게 찍히는 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보셔도 똑같다고 하실 가망이 많죠. 근데 어쨌든 그래 거기다가 뭐 제가 솔직히 성품이 그렇게 잘 다듬어진 사람도 솔직히 아니고 아직 제가 정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확실한 베스트 하나님 주신 감동을 제가 감동 한 20개 받았으면 한 3개 잡은 것 같아. 17개는 날렸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걸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그 세 개 잡은 거, 그 세 개 잡은 것 때문에 제 삶이 많이 달라졌고 처지가 달라졌고 예전에 되게 내려놓음이라는 책 되게 유행했던 거 아세요? 내가 그 세 개가 다 세 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을 때 내가 나는 욕 만드심 이런 거 하나 써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욕 만드심 있잖아요. 욕 만들었다고 개천에서 욕 만들었다고. 욕 만드시면 책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의 베스트는 근데 문제는 있어요. 하나님의 베스트는 내가 원했던 것들은 별로 아니에요. 남들만 보기 좋아요. 우리 영주권 됐잖아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어요. 오늘 원래 한국 갈 거였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다 하나님 영광인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참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차라리 한국 가기 전에 영주권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난처해진 영주권이 됐는데 왜 돌아오냐고 이제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 불확실한 베스트를 베스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불확실한 베스트에 목숨을 걸고 싶어요. 그분이 목숨 바쳐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세 번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 세 번을 한 거를 하고 나면 솔직히 세 번은 큰 것들이고 짜질구리한 것들은 좀 더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하면 정말 미저러블했던 제 삶의 소망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미저러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머리로는 여기에 답이 없어서 미저러블했던 거잖아요.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엄청난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뭐 엄청나게 뭐 천재도 아니야.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답이 안 보이는데 현실은 자꾸 나한테 오고 현실이 다가왔을 때 내가 여기 올라오는 그 본성대로 대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만 더 크게 만들고 답 없는데 문제는 커지고 주변에 딸린 식구들은 늘어나고 막 그게 결국은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베스트를 붙잡고 가니까 무섭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푸시는 걸 느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원했던 건 뭐라는 영화를 시작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트로피 올리면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했던 건 그걸 다르잖아요. 내가 원했던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전혀 무관하게 지금 뭐 근데 저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망이 쌓이니까 나같이 미저러블하고 먼지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먼지 같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을 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약점이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사람을 제가 공감을 잘 못해요.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우리 앞에 말로는 앞에 있는 아이의 표정을 좀 보면서 얘기해. 뭐 저는 얘가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을 다 하고 오늘 원톤 좋았다 가라 이렇게 보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계속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고마워서 생기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그 사장이 완전 좀 괴짜인 사장이었는데 그 사장이 우리 한 허벅지까지 오는 도베르만을 키웠어요. 얘를 맨날 회사에 데려왔거든요. 기억나시죠? 사진 보셨고 제가 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장의 개는 내가 막 손이 가는 거야. 막 사진 찍고 내가 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장 앞에서 척한 게 아니라 사장의 개인데 사장이 때문에 내가 지금 영주권도 들어가 있고 고맙고 고마운 인사 그런지 얘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나 개 안 좋아 얘 예쁘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장님의 개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한테 내가 어떻게 대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종의 삶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고맙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장님의 개도 예뻤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내가 어찌 대할까라는 생각으로 생각. 이번 인카운트 하는데 캔디 분들 되는데 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예전에는 이분은 될 것 같고 이분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네 분이 이번에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 만났으면 좋겠고 이분이 하나님 해보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일이 일어난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보다 제가 시작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와이프를 옆에 끼고 같이 누워서 와이프는 관심 없는 축구 보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건 좋아.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축구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가끔 해요. 축구 보면서 여보 잠깐 일로 와봐봐. 와이프 오면은 같이 이렇게 끼고 이렇게 앉아 보는 거예요. 와이프 우리 지금 뭐해? 그런 거 있어. 이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사람이야.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제가 이런 걸 바라지 않았겠어요? 저도 사람만 잘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기적이 저에게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예전에 정말 무섭지만 선택했던 그 원치 않은 불확실한 B를 선택한 삶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화요일 날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일요일을 제가 이렇게 사랑했던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감동을 전할 수 있고 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 자녀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훨씬 넘어서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그룹 인카운트한테 와서 음식 해주시는데 저 처음 왔을 때 권사님이 권사님 통해서 처음 맛본 미국 음식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 이분이 옆에 있으면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먹는다 생각을 했던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히 끝까지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 제가 지금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정말로 가기 전에 여러분도 저를 케어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가면 내가 들을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는 사라지니까 저절로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분인 걸 살아내서 갑자기 마트에서 미국 사람들과 있을 때 미국 사람이 같이 전도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혹시 당신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IGM 교회 제가 12년 동안 있다가 떠나기 마지막 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렸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마음속에 조금만 정신 잔 차리고 있으면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저 같은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저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내는 게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귀해서 또 너무 신뢰가 되고 너무 믿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비록 불확실하지만 정말 달려갈 텐데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IGM 성도분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IGM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욱 성장하고 더욱 행복해지고 이미 그러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IGM 사람들을 보고 여기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좋아지냐 행복해지냐 궁금해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실 때 귀한 헌금 들고 오셨습니다. 준비하신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